취업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해외 기업들의 한국인 채용 수요는 늘고 있습니다. 코트라가 개최한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는 200여 개 외국 업체들이 참가했습니다. 최근 캐릭터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중요해졌습니다. 건축 분야에서도 가볍고 강한 신소재가 실제 집을 짓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 ATC 기업이 새로운 소재로 만든 컴포지트를 통해 건축용 대형 패널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9 뉴스와이드입니다.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취업난이 계속되면서 해외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가 많은데요. 외국 기업들 역시 이른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으면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진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실제 해외 기업 채용 수요를 발굴해 취업 상담회를 열었는데요.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한국 인재 영입에 나섰습니다.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일본의 미용기기 업체입니다. 세계적인 기업을 목표로 인재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특히 한국인 채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한국 직원을 뽑은 후 올해도 채용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합니다. メンタル面が強いので MTG のように急成長する会社っていうのは一人当たりのその 인프라 구축을 비롯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카타르 기업. 이 업체는 올해 20명 정도의 한국 직원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카타르 월드컵을 앞두고 경험 있는 전문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한국 채용 시장으로 눈을 돌린 겁니다. The Korean nationals are very professional. Technically wise, you know, it's a good quality, and I think this is just something which we want to explore further, and I think you know we can have a positive relation going forward. 글로벌 기업들이 한국 인재 찾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1일 코트라가 개최한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는 18개국에서 200여 개 해외 기업이 참가했습니다. 외국 업체들의 한국인 채용 수요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기 시작한 일본을 중심으로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되게 이제 글로벌 마인드가 좀 이렇게 있고 또 도전적인 그런 게 이제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기업들도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청년 실업률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해외 취업 시장은 그야말로 블루오션으로 떠올랐습니다. 코트라는 앞으로도 해외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기업 채용 수요를 발굴해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채널I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애니메이션과 게임 캐릭터 하면 그동안 일본이 세계 시장에서 인기를 끌었는데요. 요즘은 우리나라와 중국도 이 캐릭터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중일 3국은 캐릭터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고 그 규모만도 45조 원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캐릭터 산업이 성장하면 할수록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한중일 3국은 올해 열린 디자인 포럼에서 캐릭터 보호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내 기업이 만든 캐릭터입니다. 모바일 메신저에서 탄생한 이 캐릭터들은 해외에서도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당연히 캐릭터를 모방한 각종 상품들도 증가했습니다. 해당 국가와 협력해 모방품 생산을 적발했지만 시장에서 완전히 뿌리 뽑기는 힘든 실정입니다. 직접적으로 그 모방품을 전부 이제 적발하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 이런 경우에 국가 기관이나 좀 대리하는 기관들이 좀 많이 있어서 그분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많이 좀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캐릭터 시장이 커지면서 디자인과 상표 등 권리에 대한 침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나서 지재권 침해를 일일이 적발하고 대응하기는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의 경우 캐릭터 시장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지난 16일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디자인 포럼에서도 이러한 캐릭터 보호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캐릭터 디자인의 특징상 그 디자인권으로 보호가 잘 안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삼국의 공통된 고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캐릭터 디자인으로 잡고 삼국이 어떤 식으로 캐릭터를 보호해 나갈 것인지 고민하는 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국내 캐릭터 매출 규모는 지난 2005년 2조 원에서 2015년 10조 원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나 캐릭터 산업 성장의 이면에는 디자인 침해라는 골칫거리가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꾸준한 연구개발로 기술력을 키우고 있는 ATC 기업을 소개해드리는 순서입니다. 소재는 글로벌 시장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 분야인데요. 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소재를 적용한 컴포지트를 개발해 세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앞으로 적용 분야도 무궁무진해서 더욱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북유럽식 디자인이 돋보이는 2층 집입니다. 약 40제곱미터 크기의 내부에는 거실과 주방 등이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6미터나 되는 높이의 집에 기둥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이 완성되는데도 일주일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철골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없이 패널 자체만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특수 소재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집 전체 구조로 사용된 재료는 탄소 섬유 복합 소재로 구성된 열가소성 컴포지트. 이 업체는 직접 소재를 개발한 후 이를 활용한 대형 패널을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하고 있습니다. 열가소성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간단한 열 사용 공정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부품을 사용할 수가 있고 VOC가 전혀 나오지 않은 친환경 제품이라는 것이 있고요. 세계 최대로 3m 광폭으로 연속 공정으로 제품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소재에 대한 원천 기술 개발은 지난 2000년 회사 설립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이후 지금까지 100억 원 이상의 연구개발비를 투자하며 오로지 컴포지트 개발에만 매달렸습니다. 석박사급 전문 인력을 중심으로 연구소를 운영하며 기술력을 축적해왔습니다. 지난 2012년에는 ATC에 선정되며 연구 역량을 더욱 키웠고 결국 성공적인 결과물을 탄생시켰습니다. 첨단 신소재인 열가소성 컴포지트는 건축뿐 아니라 전기전자와 군수 분야 등 다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이미 해외 진출에 성공했고 세계에서 유일한 제품으로서 시장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현재 건축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7일 만에 시공 가능한 에너지 효율 주택 솔루션을 개발했고 또 그 쿠웨이트 미군 기지에 납품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실적을 바탕으로 미국, 유럽, 중동 등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소재 개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세계 컴포지트 시장 역시 매년 7%씩 성장하는 추세. 이러한 글로벌 시장 선도를 목표로 17년의 시간을 투자한 우리 ATC 기업이 소재 혁신의 힘을 전 세계에 보여줄 준비를 마쳤습니다. 채널A 산업뉴스 이창수입니다. 2017 대한민국 기술대상 신청 접수가 5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서면 평가와 공개 검증 등 심사를 거쳐 산업기술진흥 유공과 기술대상 후보자를 결정하며 별도로 포상해온 신기술 실용화 진흥 유공 부문을 통합해 수여합니다. 참여 대상은 6월 23일 전까지 상용화에 성공한 기술로 자동차와 항공 등 모든 기술 영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기술 대상에 대한 시상은 오는 11월 산학연 산업기술혁신 주간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카메라 기술을 이용한 자동차 시계장치 특허 출원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허청 발표에 따르면 차량 시계장치 국내 특허 출원은 2014년부터 증가하며 최근 3년간 평균 55건을 기록했습니다. 관련 기술 분야별로는 기존 미러 장치를 보조하고 지원하는 기술과 카메라 제어 기술, 장애물 인식 경보 기술 등이 출원됐습니다.
특허청은 관련 특허 출원이 늘면서 사이드 미러가 없는 자동차 상용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미세먼지 감축 응급 대책으로 30년 이상 노후화된 석탄화력발전소 10곳 가운데 8곳의 일시 가동 중단이 이뤄집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전력시장 운영규칙을 개정하고 바로 시행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셧다운이 이뤄지는 발전기는 영동 1, 2호기와 서천 1, 2호기 등 8개입니다. 우선 6월 한 달 동안 일시적으로 가동이 중단되며 내년부터는 전력 비수기인 3월부터 6월까지 가동 중단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 성장과 함께 제조업 공급이 2010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데 따르면 올해 1분기 제조업 국내 공급은 전년과 비교했을 때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의 경우 전자제품과 기계장비 등이 늘면서 16.9%나 급증했고 국산도 전년 대비 3% 증가했습니다. 한편 수입 증가에 힘입어 국내 공급 가운데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0년 이후 최대치인 32.2%를 기록했습니다. 지난달 자동차 수출이 증가한 데 비해 국내 판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4월 자동차 수출은 대형차와 친환경차 판매 호조에 힘입어 전달 대비 7% 증가한 24만 2,416대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판매는 전달과 비교했을 때 3.1% 줄어든 15만 3,578대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국산차의 경우 내수 시장에서 전달 대비 4.6% 감소한 13만 1,741대를 판매했습니다. 다음은 정부 주요 정책과 산업계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순서입니다. 김지원 기자와 함께합니다. 김지원 기자,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 소식 준비하셨는데요.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범위가 좀 더 확대된다면서요? 네, 이 중소기업들의 장비 활용도 제고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해 중소기업청은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국내외 경제 상황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판로 확대를 위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의 지원 범위를 인증과 납품용까지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들이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 171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고가의 연구장비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일반 기업의 경우 이용료의 60%, 창업기업은 이용료의 70%를 최대 7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의 사업 내용에서 이번에 개편되는 부분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이 기존에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이나 또 제한된 기술 관련 인증에 한해서만 이 대학과 연구기관 소유의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해 왔었는데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모든 인증과 납품 용도로도 연구장비 활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법정 강제 인증의 경우에는 사업 규모의 일정 규모 이내에서 2017년도 사업 기준 147억 원 가운데 50억 원 이내에서 시범적으로 지원할 예정이고요. 정부 지원금 3천만 원 한도 안에서는 주관식으로 작성해 제출했던 장비 활용 계획서도 객관식 점검 항목으로 대체해 중소기업들의 이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네, 이렇게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 중소기업들에게 좀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부분이 기대가 됩니까? 네, 이번 지원 범위 확대를 통해서 중소기업이 고가의 연구장비를 손쉽게 이용하는 게 가능해질 것 같고요. 이용 결과물인 시험 성적서를 인증과 납품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판로 확대와 제품 사업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은 효과적이고 시기적절한 연구장비 이용으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수요처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연구장비 공동 활용 지원 사업 확대를 통해서 이제 중소기업들의 연구 개발의 효율성과 또 신속성이 좀 더 높아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식인데요. 어떤 내용이죠? 네,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중국 시장의 어려움 속에서도 수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내용 준비했는데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 포맷 등 우리나라 콘텐츠가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개최된 국제 마켓에서 지난해를 훌쩍 뛰어넘는 수출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이 사드 영향에도 콘텐츠 수출은 늘고 있다는 좀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럼 지금까지 올해 콘텐츠 수출 실적은 어땠나요? 네, 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 4월 프랑스 칸에서 열렸던 이 밉티브이 2017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전년과 비교했을 때 약 15.5% 늘어난 426억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했다고 밝혔는데요. 특히 방송 콘텐츠의 경우 전년 대비 30.5% 증가한 173억 원의 수출 계약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3월 홍콩에서 개최된 필마트에서도 전년 대비 7.9% 늘어난 154억 원의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처럼 유럽과 아시아의 대표적인 수출 마켓에서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이 같은 성과를 최대 수출국인 중국으로의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달성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고요. 이와 함께 이번 성과는 그동안 우리 콘텐츠 업계가 시장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4월에 열린 프랑스 밉티브이에서는 우리나라 어떤 이 콘텐츠들이 좀 수출 계약을 했나요? 네, 이번 프랑스 밉티브이에는 100여 개국에서 3천 개가 넘는 업체와 함께 만 명의 업체 관계자가 참석했는데요. 국내 업체들은 이번 2017 밉티브이에서 김과정과 화려한 유혹, 피고인 등의 드라마와 함께 무한도전과 더 지니어스,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의 예능 프로그램을 판매하는 데 성공했고요. 특히 JTBC의 경우 냉장고를 부탁해와 아는 형님 등 다수의 예능 프로그램을 넷플릭스를 통해 전 세계에 전송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CJENM은 현장에서 영국의 ITV와 함께 예능 포맷 공동 개발에도 합의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번 2017 밉티브이에서는 특별히 한국 포맷 쇼케이스도 열렸다면서요? 네, 이 밉티브이의 사전 행사인 밉포맷에서 이 한국 포맷 쇼케이스가 개최돼서 전 세계인들의 주목을 받았는데요. 450여 명의 세계 포맷 관계자들이 몰려 높아진 우리나라 포맷의 위상을 입증했고요. 행사 이후에는 비즈니스 매칭도 활발하게 이루어져 드라마 피고인과 W의 북미 지역 리메이크는 물론 예능 트랙인 트루와 골든 탬버린, 솔로워즈 등의 유럽 지역 포맷 수출까지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과가 더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 외에도 다른 체결된 콘텐츠는 뭐가 있었나요? 네, 이 우리나라에서 큰 사랑을 받았던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들 이외에도 이번 2017 밉티브이에서는 국내 애니메이션 기업들도 수출 성과를 달성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유럽과 북미, 중동 등 전 세계 30여 개국 업체들과 함께 또봇과 출동 슈퍼윙스, 유후와 친구들 등 인기 작품들의 방송권과 라이선스 관련 상담이 진행돼 253억 원에 이르는 수출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네, 이번 콘텐츠 수출 성과를 계기로 또 우리나라 많은 우수한 콘텐츠들이 더욱 세계에서 빛을 발하게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김지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정부 정책과 산업계 이슈를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뉴스와이드 단신 전해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7일 한국기술센터에서 미래 유망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산학연 전문가들은 신산업을 통한 향후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전망하는 한편 신산업 투자 기업의 일자리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리는 2017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배우 한채영을 위촉했습니다. 한류박람회는 한류스타와 공연 등을 국내 소비재 제품 홍보와 융합한 수출 마케팅 행사며 올해는 대만을 시작으로 7월 홍콩, 9월에는 인도네시아에서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던 피의자 김모 씨가 중국 옌타이에서 출발하는 인천행 여객기에 탑승한다는 정보를 인터폴로부터 통보받고 지난 4일 인천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피의자 김 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반제품 상태의 가방과 지갑 등 위조 상품 11만여 점, 정품 시가로 107억 원치를 국내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코트라는 내수기업의 신규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8일 2017 수출 첫걸음 종합대전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51개국에서 217개사의 해외 바이어가 방한해
국내 내수기업 661개사와 1,600여 건의 수출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특히 상담의 당일에만 총 30건의 수출 계약과 MOU가 체결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모방 캐릭터로 상품을 만드는 디자인팀의 사례, 이 짝퉁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키는 상표법 위반 사례, 이렇게 남이 가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과 함께 정부와 기업, 소비자 모두가 지재권 보호에 좀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와이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